2구 역시 스윙입니다. 초구와 2구 모두 스윙. 이학주 3구 파울입니다. 노아웃 주자 3루와 1루입니다. 4구답게 이번에 박수영이 잘 깔아줬어요. 자, 지금은 뭐 실점을 막아냈네요. 네. 정말 소름 돋는 블록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끌고 왔습니다. 6구 타격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잡았어.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3루 주자 구자욱은 홈으로 들어왔고요.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노바운드 캐치가 됐어요. 아, 정말 정수빈 선수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학주 선수도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비디오 판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아웃이고요. 정수빈 선수의 슈퍼 캐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3타수 무안타에 박혜민. 초구는 바깥쪽 낮게. 김승현 2구째 파울입니다. 네. 3구 하나 때렸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우익수, 중견수, 우익수 뒤로 타구는 중견수! 정수빈이 잡아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아, 어제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 정수빈 선수가 정말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어요. 네. 4구는 1루와 1루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선수입니다. 왼쪽 3루수 넘어지면서 잡았고 다시 잡아서 1루에 가볍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경미 선수가 볼을 한번 흘렸는데도 전혀 당황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핫코너잖아요. 예. 핫코너는 상당히 잘 맞은 타구들이 많이 와요. 자, 지금도 워낙 빠른 타구가 많기 때문에 허경미 네. 선수가 온몸이 글러브잖아요. 그렇죠. 뭐 몸으로도 지금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 번에 포구하지 못했습니다만 넥스프레이를 빠르게 하면서 아웃을 시켰어요. 2구 받아 때렸습니다. 느린 땅볼인데요. 유격수 내려옵니다. 백햄 캐치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깔끔한 수비, 김재호 나온 수비를 보여주면서 8회초 3자범 들어가 버리면서 3자범으로 가겠습니다. 백 끝에 걸린 타구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오, 잡았어요. 오재원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타구를 잡아냅니다. 투아웃.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시대도 몸집을 하고들은 투시 페스티벌 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상당히 위력적이에요. 예. 사구 타격 오른쪽 파울 2&2 크게 밟히면서 3루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파울. 마지막 이닝에서 누군가가 끈질기게 승부를 펼친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계속되는 2&2의 승부. 목적국 타격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박건우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볼트 프로젝트 4구 땅볼 타구 유격수 김재호 잡아서 1루 길게 1루에서 아웃됩니다. 새로운 마무리 이형범의 데뷔 첫 세이브와 함께 오늘 승부는 여기까지. 최종 스포 7대4 두산 베어스가 KT전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린드블럼 선수가 AS다운 오늘 피칭을 보여줬고 예.